만약에 어제처럼 그렇게 선착순 선택하라고 하면 저번처럼 같이 가자고? 그럼 말 나오면 바로 할게. 남자야. 그럼 말 나오면 바로 할게. 태연이랑 그랬어. 뭔가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는지는 제약이 없었잖아. 그래서 누가 다 자리 있는 자리에서 나 그냥 여기서 얘기해도 돼? 이러면서 나 얘랑 하고 싶어 이렇게 딱 얘기했으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. 뭐 좋아할 것 같아 이러면서. 오. 힌트인가요? 힌트? 힘들지 근데? 힘들어. 진짜. 만약에 또 그렇게 되면 끝나자마자 할 거야? 나 가영이랑 할래 이렇게 얘기할까? 할 수 있어? 네. 어떻게 대답해야 돼? 할 수 있다고 해. 빨리 대답해야지. 빨리 빨리. 나 가영이 해도 돼? 아니 해도 되는 거 아니지. 아니 니한테 물어봐야지. 내일 치자 하겠지. 좀 친하 하겠지. 마 좀 친하. 아 근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 나는 그럴 것 같다고. 갱성 나이가. 그렇지. 장남자네. 아 강원 씨는 이제 바뀐 것 같아 확실히. 예. 네. 아니야 근데 나는 아직 기로에 있는 것 같아. 아니야 더 이상 상처받을 수 없어. 아 여기서 내가 지켜볼 수 없어 강원 씨 상처받는 걸. 아 잘 모르겠어. 정말 가영 씨가 좋아서 너랑 이렇게 그런 데이트 신청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. 아...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전략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자 약간 이런 느낌? 이 강원 씨의 이 말이 막 그렇게 막 로맨틱해 멋있어 이런 느낌이 안 와요 지금. 강원 씨랑 가영 씨 커플을 보면은 약간 좀 마음이 무거워져요.